기관에는 또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차홍선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그 다음에 강혜경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제약시장 고문님 두 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그 브라질 대통령도 사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장기전을 또 준비하고 있고, 뭐 백신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온다, 이런 말도 많이 있고요. 올해 안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지 저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요국 동향, 주요국에서 어떻게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지, 백신은 정말 개발될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회사 죄송하지만 좀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지금 회사 소개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회사입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네. 10년 된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항암, 그다음에 면역치료제, 신경치료제에 집중 분석 투자하고 한 축은 화학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자문사입니다. 역사는 10년씩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이제 화학을 제가 이제 한 24년 했는데 글로벌 항암이라는 헬스케어를 하려고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투자 자문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 상품도 설정되어 있고 뭐 역사는 자문사 중에는 좀 꽤 오래된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러면 그 펀드에 들려면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 예. 예. 저희는 뭐 위안타 증권에도 설정돼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을 상회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6만이 넘어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침대가 없답니다. 베드가 없다고 그러고요. 이런 수치면 S&P 500, 나스닥 지수가 원래는 다시 무너져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해 지수도 강세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뭐 0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은 왜 글로벌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 우리 앵커님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감염자가 그림을 보면은 옛날에 2월 19일 날 무너질 때 글로벌 감염자 지수가 얼마냐면 4,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1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4,300명일 때 앞에 그 녹색 그림이 4,300명일 때 S&P 500 지수가 35% 무너졌습니다. 네네. 나스닥 지수 34% 무너졌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7만 5천 명이면 네. 이미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2차 팬데믹 그리고 두 번째는 북반구에 보면 인류가 한 90% 삽니다. 네. 그러면은 10월 달부터 겨울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팬데믹이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자 각국 나라의 정책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 정책금리가 제로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백신입니다. 자, 1등이 영국 기업, 2등이 미국 기업, 3등이 중국 기업인데 2등 기업이 중간 결과,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좋았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연내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신이 나올 거니까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하고 사실은 사망자 수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죽는 사람은 좀 덜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연동 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보는 건데 17만 5천 명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를 보면은 피크 타임 때 1일 7,5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4,500명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40%로 뚝 떨어졌어요. 그게 그 피크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 이게 보면은 아, 이게 감염자 수를 보면은 그러니까 감염자 수를 보면 증가 추세가 있긴 있는데 사망자 수가 잘 관리되고 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뭐 렘데시비어도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주가가 연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맞아도 다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접종을 이제 10월 달 보통 하는데요. 빨리 맞는 사람, 9월 달에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2차 팬데믹의 우려가 겨울에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더 심해지겠다. 뭐 이런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백신 개발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감염자 수는 17만 5천 명입니다. 17만 5천 명이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북반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같은 경우 지금 여름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자, 10월 달부터 겨울로 진입한다 그러면은 자,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팬데믹으로 1차 팬데믹으로 해서 17만 5천 명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2차 북반구가 겨울로 진입하는 10월 달부터는 2차 팬데믹 우려가 있습니다. 좀 실질적 우려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그때와 변수가 틀려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백신 개발 속도가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등 기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2등 기업의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2등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시가총액 230조원짜리 전 세계 처방의약품 기준으로 전 세계 최대 기업이 중간 이상 결과를 조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 데이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백신 개발 때문에 주가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 차 대표님 말씀은 백신이 개발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내 코로나19 백신이 정말로 가능할지 우리 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강혜경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제약시장 고문님. 예,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미국 FDA가 관련 지침을 내놓기도 했고요. 뭐 백신이 나온다 못 나온다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코로나19 백신은 연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WHO에서 7월 6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50개의 백신과 관련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상이 약 23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임상 단계에 따라서 좀 재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관련한 임상은 23개, 그리고 동물 실험과 관련한 전임상은 약 13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3상은 3개, 임상 2상 9개, 임상 1상 11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연내 1개에서 2개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백신 개발사들은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요.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이 미국은 왜 규모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노바렉스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노바렉스. 예. 노바백스입니까? 노바백스. 네. 이 회사가 정부로부터 2조 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2조 원이라는 규모가 이게 무슨 얼마나 큰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언급드린 회사도 그렇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요. 임상에 들어간 백신 가장 눈에 띄게 진척이 되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진척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면 앞서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WHO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임상 3상에 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상 3상에 진입할 그럴 기업에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제약 기업이 이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와 진행 중인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제약 기업이 독일 바이오텍과 진행 중인 핵산 백신, 그리고 중국 제약 기업이 개발 중인 바이러스 백신이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영국과 중국 제약 기업의 그 백신이 그 바이러스 백신이 있는데요. 이런 7월 말에 임상 3상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미국 제약 기업의 백신이 지금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밤에 그 언론을 통해서 단백질 기반 백신 개발 중인 이 미국 제약 기업 업체가 약 16억 달러, 약 2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 제약 기업이 발표한 핵산 백신에 이 미국 주식 시장에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뭐 원고에는 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죠. 영국에서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있겠죠.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들이 제대로 첫 번째 공급이 될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이것을 좀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요소로 좀 사용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보이시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생산에 대한 것 그리고 적절하게 공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에서 주요 기업, 제약 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지금 잘 해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으로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백신 일단은 개발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최근에 이제 발표됐었던 핵산 백신과 관련해서 mRNA-1273을 생산하겠다라고 한 이제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스위스 두 곳에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된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세 곳, 그리고 독일에서 두 곳, 그리고 벨기에 한 곳 이렇게 해서 여섯 개에서 사이트에서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되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지금 있고 앞서 차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230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생산에 있어서도 좀 더 지켜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혹시 더 먼저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거의 7월 달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7월 말에 3상을 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지금 더 빠르다라고 지금 단정을 짓기에는 이 시간 간격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그 우리 강혜경 제약시장 고모님이 2020년에 뭐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내 글로벌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거의 이제 확정 지어 주시는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뭐 어디로부터 그런 확신이 나오시는 겁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주목을 했던 네. 이 백신과 관련한 임상 결과를 한번 저희가 네. 좀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주목한 이 데이터는 백신이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미국 제약기업 백신은 이 mRNA 기반의 핵산 백신이고요. 예비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 참여자 모두에게서 100% 그 중화항체가 형성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이 기업은 약 17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230조 원, 매출액이 네. 6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4조 원. 영업이익률만 보면 약 38%인 기업입니다. 7월 말부터는 3만 명을 모집을 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요. 이 기업의 목표는 올해 4분기 내 허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이 핵산 백신 그 BNT162는 네 가지 백산 그 백신 개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 가지이고요. 독일 기업은 18세에서 55세 사이에 그 임상 참여자 45명에게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10마이크로그램, 3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100마이크로그램을 각각 12명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약을 이제 9명에게 투약을 하고 그 결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환자와 비교한 임상 시험인데요. 10마이크로그램과 30마이크로그램은 이제 첫날과 21일에 각각 주사를 했고요. 100마이크로그램 투여군은 첫날에 한 번 주사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이 되면 몸 안에 이렇게 중화항체가 그렇습니다. 생성된다라는 네. 건 많이 들으셨죠. 네. 감염되었다가 이 회복된 환자보다도 약 1.8배에서 2.8배 중화항체가 더 생성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저용량에서도 항체 형성이 잘 되었고 올해 4분기 안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회복된 환자보다 약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그 두 배에서 세 배 중화항체가 더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일에 이렇게 큰 회사가
100% 백신을 맞고 뭐 물론 임상이지만 중화항체가 100% 다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차홍선 대표이사님께 여쭙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고 예. 네, 그거는 뭐 거의 99.9%고 그다음에 주식이 오른다고 평가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금 뭐 이 코로나19로 지금 모멘텀이 컸습니다. 그렇죠? 치료제, 백신 뭐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업계 전망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면 실제 백신 때문에 뭐 S&P500도 움직였고 나스닥도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4분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의 그런 트랙 레코드를 쫓아가야 되겠지만 4분기에 백신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접종이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지수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한 말씀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가던 길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고령화 때문에 6.9% 정도 2.3%에서 6.9%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가 뭐 면역암제, 표적암제, 신경치료제 이런 분야가 지금 각광을 받을 걸로 보는데 저희들도 국내 시장도 뇌전증 치료제가 지금 이제 한 17조까지 미국 FDA 두 개를 받으니까 17조까지 형성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항암 쪽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0개 기업들이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미래 분야 특히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신경치료제,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임상 결과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런 임상 결과들을 보고 적절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바이오가 지금 요즘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조정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5일, 10일 조정받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면역항암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뭐 알테오전이나 뭐 그런 플랫폼 회사들을 보면 상당히 뭐 주가 흐름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 회사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좀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가 좀 더 유망하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바이오 업체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젠, 펩트론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어떠십니까? 아, 그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분야는,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분야는 신약 분야가 있고 딜리버리 분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딜리버리인데 네. 딜리버리 분야도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볼 때는 매출액 추이를 보면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매출액 추이를 보면서 좀 적절히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신약 분야, 아까 딜리버리하고 신약이 있으면 신약들이 이제 아까 뇌전증 치료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알츠하이머나 항암제 쪽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좀 긍정적인 시각 있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 강희경 제약시장 고문님 아주 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